교육관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많지가 않은데요. 그렇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누구든지 학생들과 함께 뭘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질문은 늘 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에 영향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주신 분이 제 포스닥 지도교수님이신 닥터 올리버 스미디스이십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태도가 거의 그분에게서 왔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2007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제가 포스닥을 마치고 귀국한 지 몇 년 후에 수상을 하셨고요. 쥔타겟팅과 너카우마우스 제작에 관한 공로로 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55년 그분이 30살이셨을 때 젤 일렉트로포레시스라는 그 실험 방법을 처음으로 개발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생명공학이나 아니면 분자생물학을 연구하는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포스닥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연구에 대한 것, 또 학문적인 것에 대한 배움이 물론 굉장히 많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선생님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배움이 있었고 그 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하고 토론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시던 분이셨는데요. 제가 가서 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즉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기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뭐를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 답을 스스로 얻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번은 박사과정 학생이 선생님이 그 데이터를 분석하신 거가 잘못된 것 같다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학생이 교수님께 할 수 있는 질문치고는 좀 공격적인 질문이어서 제가 속으로 순간적으로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에도 당연히 그 학생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또 그 학생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본인이 뭘 잘못 생각했는지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됐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을 하셨었는데요. 노벨상을 수상하시고 난 다음에 큰 학술대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오셨던 때에도 본인의 학술 발표를 마다 하시고 대학원 학생들, 포스닥들, 그리고 젊은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시고 또 많은 영감을 주고 가신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신 적도 있으셨는데 그때는 제가 우리 학교에 모시고 와서 우리 학교의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학장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돌아온 대답이 학생들이 뭘 하든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은 그 기성세대의 경직된 시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이 기성세대를 뛰어넘어서 후속세대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특히 학교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의성에 대한 것인데요. 현대 우리 사회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그리고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데에는 창의성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의성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꽤 오랜 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창의성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학생들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 중에 네가 사이언스를 잘 하려면 히스토리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학생들은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다양한 지식들을 부지런히 습득을 해야 되고 반면에 선생님들은 뭘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많은 칭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보다 배우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렵다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하고 해주는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재미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으면 그 일을 자꾸 하고 싶어지고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더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재미가 없으면 하기 싫어지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안 하면 더 못하게 되고 못하면 재미가 없어지죠. 악순환에 들지 않도록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배운다는 것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고 즐거움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우리 학교에서 교육상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인데요. 일이 그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선배 교수님들 중에 교육상을 받으실 만한 분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저희 치약대학원에서 갖고 있던 교과과정 자체가 교육상을 시상하는 데 그 선정 기준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이에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수상하신 분이 애석하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시상 기준을 약간 바꾸면서 강의뿐만 아니라 교과 과정에 기여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쪽으로 기준이 약간 바뀌었고 또 1년에 한 번씩 시상하던 것을 매 학기마다 시상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저에게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치약대학원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학제를 가지고 있는 학교일 텐데요. 그
학제가 바뀔 때마다 우연찮게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그 학제가 바뀔 때에는 마침 제가 교무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일을 위해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학제를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 첫 번째 그 제일 큰 전환점은 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된 것이었는데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4년제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을 뽑아서 대학원 과정으로 다시 4년을 교육을 시키고 전문석사로 졸업시키는, 즉 치과의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일부 뽑을 수 있는 그런 학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학석사 통합과정이라는 과정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또 그 안에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박사 학위와 또 전문 석사, 즉 치과의사가 되는 전문 석사 과정의 그 학위를 두 가지를 동시에 받게 되는 복합학위 과정, 다른 말로는 DDS PhD 과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대학원,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과정과 같은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학제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학제가 복잡하게 된 거에 그 바탕에 깔린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 생각은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학생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이렇게 복잡한 학제를 갖게 된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치과의사를 배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임상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의학계열인 의과대학하고 차별이 되는 점은 물론 의과대학이나 저희 최학대학원이나 모두 임상교육이 매우 중요하고요. 가장 큰 차별점은 수기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수기라 하면 손으로 직접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치과에 치료를 받으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과처럼 상담을 하고 약을 처방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손을 써서 직접 뭔가 치료하는 그런 치료 과정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치과 의사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수기가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그 전문가, 소위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에서 정보를 거의 독점을 했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환자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치료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수님들 말고는 그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부분이 바뀌었죠.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웬만한 정보는 거기서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문 학술지에 나와 있는 그런 정보들도 일반인들도 누구나 손쉽게 접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다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그 집단의 역할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전문가의 그
역할과 자세로서는 지금 이 현대를 살아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기에 전문가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고민하도록 그렇게 교과정을 짜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교육학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과 바탕 교육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치과의사들이 가져야 되는 핵심적인 역량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정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 번의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그 교육이 끝난 이후에 이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과거에는 교수님들이 무엇을 가르칠까를 생각을 하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정한 다음에 그거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러한 교육의 형태가 아니고 어떤 교과과정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에 더 초점을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소위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교과과정도 저희가 도입이 되었고요. 이것은 문제가 주어지면 학습자들이, 즉 학생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를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공부, 학습을 한 다음에 학습한 것을 서로 나누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치약대학원의 거의 모든 교과목들은 통합 교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과목들이 아니고 어떤 그 기능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 학과목들이 합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치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치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해부학적인 지식, 조직학적인 지식, 생화학적인 지식 이런 것을 기반으로 시작을 해서 임상적인 부분까지, 치료에 관련된 부분까지 한 과목에 다 통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이 사회에 필요한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인문사회 계열의 과목들도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량을 갖춘 치과의사를 양성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치약대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이고 우리 치약대학원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어느 학교든지 갖고 있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이런 복잡한 학제를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려고 하는 점은 다양한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다양한 지점에서 다양한 사회 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치과의사를 역량이 있는 치과의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